자, 우리 차와 잘 어울리는 또 난 한번 치러 가야죠. 네, 우리 저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료마다 난이 쳐 있습니다. 안 처합니다, 아주. 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지. 초침은 초 나온다. 그 무슨? 아, 고스톱 칠 때 초침은 초 나온다고. 자, 네, 어제 네. 미국 시장이 지금 우리 이번 주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나스닥이 마지막으로 역사적 신고수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우 먼저,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나스닥 순서대로 역사적 신고수를 경신했습니다. 네. 1.39%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다우는 0.68% 좀 상승폭이 좀 작았고요. S&P 500은 0.98% 상승했습니다. 어제 3분기 GDP 성장률 2%로 쇼크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3분기 예상했던 거다. 악재가 해소되고 4분기에 회복을 기대해 보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8만 명 정도로 나와서 이게 팬데믹 이전 수준 가까이 지금 갔어요. 네. 그래서 고용이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어제 호재는 이거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재정 그 금액을 수정 제안했네요. 보니까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얘기하다가 지금 1.75조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합의가 되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 시즌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했던 포드, 머크, 마스터카드 이런 쪽은 아주 주가도 좋았고요. 어닝 미스가 있었던 애플과 아마존 어제 그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난 나스닥 시장이 상승한 걸 빵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과 아마존이 어닝 미스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에서. 그래서 시간 내에서 지금 약 한 3에서 4%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기 없었으면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요. 미국의 나스닥을 보고 오늘 환호를 좀 했을 텐데 네. 예, 이게 지금 시간에 빠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애플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승 시작은 이제 보여지는데 어제 조정도 보였고 해서 그런데 여기 관련 종목들이 좀 또 혹시 또 등락이 나타나 변동성이 나타나면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 월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보이는 거는 지금 우리 팩트로 나와 있는 거 말고요.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급상으로는 이제 저는 수급적인 요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월말에 미국은 오히려 매수를 윈도우 드레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매도 쪽이 더 많아요. 국내 기관도에. 그런 특징이 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지금 자사주 매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백에 의해서 미국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흐름이 오전까지 좋다가 오후에서 훅 밀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0.5%까지 빠져서 3,00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87% 빠져서 1,00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도의 주역은 외국인들이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요. 네. 국내 기관들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만 보더라도 국내 기관들이 1,400억 정도 매수로 잡혀 있는데 금융투자가 3,000억 매수하고 연기금 800억, 투신 400억, 보험 600억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네. 개별 종목별로 굉장히 등락이 심했던 그런 한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하나의 특징은 그동안의 강세였던 미디어 콘텐츠 게임 메타버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폴더폰 등 IT 쪽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다음 주면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11월에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그런 쪽의 1호를 조금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죠. 네. 어제 물론 하이스가 오르고 이런 부분이 연관되었다라고 설명을 좀 굳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제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오전에 못 올랐어요. 후장에 들어서 살짝 조금 오른 거지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에 이끌려고 한 것이지 뭐 삼성전자 때문에 이게 올랐다 이렇게 좀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수급상의 이동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
보시다시피 뭐 테크융서부터 여러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강한 그런 특징을 뭐예요? 보였습니다. 뭐예요? 2차전지 소재 이런 데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나? 네, 2차전지는 어제도 약했던데. 왜냐하면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네. 이제 그쪽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고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 얘들이 하나하나 자기 차례 이제 자기 자리 가지 않겠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박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개별 종목 장세인 것 같긴 한 게 네, 아 이거 좋다 그러고 뭐 이렇게 며칠 있으면 바로 옮겨. 예. 네? 바로바로 옮겨 쏟아내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걸 쫓아다니기가 되게 피곤하다 이런 표현을, 네. 표현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자기가 실적이 좋은 반도체 종목이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러니까 소외되었던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네. 가만히 보시면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돼도 다 자기 자리 찾아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IT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꽤 내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뭐 다 올라왔고 플러스까지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이 부분은 좀 이따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망을 보면은 일단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화정책 회의가 FN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PMI 중국과 미국의 PMI 발표가 있고 월요일날 이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리고 미국의 선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 노이즈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하나가 시장을 급격히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이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경계심리가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이번 달에 미국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거의 7% 올랐더라고요. 나스닥하고 S&P 500이 7% 오르고 네. 다우가 5.5%인가 제가 이제 월간 회의 만들다가 어제 만들다 보니까 그 정도 올랐더라고요. 와. 근데 우리는 코스피가 약보합이고요. 마이너스고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 오르고 그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차이면 우리가 못 느낄 텐데 거의 7%까지 오르는 미국이 오르는 시장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 정말 약하다 이렇게 체감적으로 많이 느낀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가를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고 경험적 측면에서도 이런 현상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테이퍼링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 변동성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그 선진국이 좀 강했고요. 이머징 국가들은 좀 약한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미국은 지금 강력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탄탄하다. 근데 우리 시장은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심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월말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미국 시장만 바라보면 오늘 아침에 다시 상승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잡아갈 텐데 애플과 아마존이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어닝 미스가 났기 때문에 요 영향을 좀 받는다면 그러니까 자기네도 쭉 올려버리고 시간으로 빠져버리고 우리는 또 그 데미지 받고 아 그렇죠 뭐해. 기분 안 쩐죠. 예. 그런 분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월말 수급에서 큰 영향이 없다면은 그래도 뭐 일부 종목에서는 그 애플 영향을 좀 받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졌지만 뭐 강한 반등은 여전히 아니고 종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코스닥 및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반등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의 최근 반등이 어디 반등 얘기예요? 최근에 우리가 2901포인트에서 아. 3050까지 올라온 부분은요. 네. 이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제가 어떤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 노이즈 부분이 부분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어닝 시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좀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지나갔어요. 이제 다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선반영했다라고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떤지까지는 또 다시 한번 일단 반등은 끝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갈 거냐 아니면 재차 하락할 거냐는 다음 주에 FOMC 회의에 대한 시장의 반응 요것이 이제 또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면은 우리 환율을 보면요. 6월 1일 날 1,105원이었습니다. 근데 10월 12일 날 1,200원이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12조 원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서부터 10월 27일까지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대로 떨어졌죠. 요 네.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약 2000원 정도 순매수해졌거든요. 근데 더 이상 사지는 않고 있어요. 이 이유는 네. 환율이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하단 부분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잡아야지만 외국인들의 순매매는 방향이 바뀐다. 아직까지는 네. 그런 상황 아니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약간씩 줄고 있지만 63.4조 정도 현재 되고 있고요. 네. 신용은 약 23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고객 예탁금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63조인데요. 2019년 말에 고객 예탁금이 29조 원이었어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체력이 상당히 다르다. 다만 추가 매수 자금이 유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 장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최근 들어서 공매도 영향력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요걸 한번 제가 이번 주 내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사실은 아침 시간이라서 마땅하게 이렇게 딱 타이밍을 못 잡았고요. 오늘 네. 금요일이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주말에 공부하십사 하고 한번 네. 이거 제 문제를 뭐랄까요? 논제를 한번 제가 정해 볼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업 가치와 주가의 괴리. 제가 사례로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KCTIC이나 테크윙이나 PHA나 한국단자나 KINX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사례로 가져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대형주는 시황 사이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 관련주는 산업 사이클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정책이나 사회구조 변화나 신기술이나 신사업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 전부 다, 종목 움직임이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투자했을 때. 같이 저평가 종목을 바이 앤 홀딩, 그냥 계속 가져갈 거냐. 네. 아니면, 사이클링으로 움직이는 또는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끊어서 구간으로 매매를 할 거냐. 요거는 각자가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미래 지금은 확연하게 성장이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미래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현재 사서 조금 길게라도 홀딩해서 갈 거냐. 네. 아니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이미 상업화가 되고 있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거냐. 이런 네 가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각 종목마다. 늘 고민되는 거죠,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늘 고민이지만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런 표현을 제가 드리냐면요. 우리하고 기관 투자가들하고 특히 연기금이나 외국인들하고 거래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KCTEC, 테크인, PHA, 한국단자 그냥 몇 개만 그냥 가져왔는데 이 몇 개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들 종목을 보면 제가 지금 위에 네 종목을 말씀 다섯 종목을 불러드렸어요. 네네. 여러분 한국단자의 지금 차트를 보면요, 이게 일봉입니다. 줄줄줄줄 내려갔죠, 다. 네. 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주봉상으로는 이제 약간 올라왔다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이거 지금 몇 개월 동안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단자가 이거 자동차 부품입니다. 네. 그리고 PHA라는 자동차 부품 최근에 뭐 이슈화에서 좀 오르긴 했는데 이건 역시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월봉을 보시면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네. 만 원대 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는 KCTEC도 보면 최근에 보면 계속 내려가 있죠 이렇게. 아유. KCTEC도 올라갔다가 요 최근에 들어서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이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불렀던 게 PHA, KINX. 예, KINX 이거 보시면 KINX도 엄청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 종목의 특징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네. 자, 가볼게요. 지금 말씀 쭉 드린 종목들을요, 하나하나 좀 보면은, 제일 먼저 본 게 한국 단자 보셨죠? 네. 한국 단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7,800억 정도인데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수급을 보세요. 운영사업을 보유 현황을 보면, 신용자산부터 쭉 들고 있죠. 그 밑에 주주를 보면요, 국민연금, 피델리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들은 실적을 보면은, 아까 7천억 정도였는데 얘는 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고 올해 더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실적이 늘어나고 그리고 얘네들은 보면요 유보율이 15,000%고 부채비율 30%고 막 이런 기업들이에요. 네. 이런 기업들인데 주가는 줄줄줄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쪽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적 대비 지금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네, 별로 네, 안 좋지만 네. 실적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CTEC도 볼게요. 4,800억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인데요. 네. 얘도 보면 각 운영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화면 보시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가서 실적을 보면은 얘네들은 실적이 지금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 분기로 보면서 합치면 되지만 한 600억 정도 나고 단기 수익이 500억 정도 나고 얘네들의 다 특징은 유보율 3000%에 부채별 17%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쭉 찾아보면요. 네. 거의 대부분 많은 운용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실적 대비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PHA도 네. 하나 볼까요? 본 김에. 얘는 시가총액 2200억이에요. 그러면 보면은 여기 운영사 다 가지고 있죠. 네. 밑에 보시면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고 신영자산 대표적인 자산 그 가치주 투자하는 쪽에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기업들의 밑에로 가서 실적을 보면은 얘도 보면은 지금 얘는 지금 분기 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데 더해 보면은 네. 160억이니까 이제 전반기에 160억 그냥 뭐 후반기에 똑같다고 해도 300억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2200억뿐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 밑에 또 보면 유보율이 5000%에 뭐 부채비율 50% 이런 것뿐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이요. 물론 여기에 뭐 ROE가 낮은 부분도 있고 OPM이 낮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네. 제가 왜 이걸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냐면 또 KINS 같은 거는 마지막 보고 설명 드릴게요. 자, 요거는 연기금 갖고 있지 않던데 23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각 운용사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이런 회사들은 어떤 걸 또 하는 회사냐면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술이 분명히 필요한 성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운영사들이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건 200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회사의 성장주가 2천억 분이 안 되고 이런 성장주가 부채비율 20% 분이 안 돼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제가 다시 주가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이래요. 주가는 PH도 그렇고 한국 단자도 그렇고 주가는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주식을 내가 사서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화면을요. 가치 전평가 종목을 내가 사서 홀딩할 거냐. 아니면 난 그거 나 홀딩하기 기다리기 싫어. 난 그냥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구간으로 끊어서 단기적으로 거래를 할 거냐. 또는 성장주라 하더라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성장주를 내가 따라서 할 거냐. 아니면 네. 지금은 초기이지만 내가 정말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가져갈 거냐의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데 왜 연기금이나 운용사들은 저렇게 가치 저평가 종목을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그냥 들고 가느냐 얘들은 결국은 자기 가치를 찾아갈 거라는 걸 그리고 기업이 자기 이익을 꾸준히 나면서 이익 성장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업을 알고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선택을 할 때는 보통 저런 종목을 가지고 있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장 움직이는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메타버스니 뭐 콘텐츠니 이런 급등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거래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각 가치 투자하는 펀드들은 우리하고 상당히 다르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들의 거래는 우리하고 좀 상당히 다른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저런 류의 장기 투자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예. 진짜 잘못 걸리면은 예. 힘들죠. 진짜 같이 가야 되더만. 그러니까 그 회사들하고. 오래 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회사가 또 어쩔 때 보면은 버티다 팔 때가 있어요. 아, 네. 기관들도? 네. 매니저가 바뀌었다든가. 네네. 네네. 그럼 또 된설이 맞는 수가 있고. 네, 예. 아, 그래서 개별 종목은 기관이 없는 종목을 사라. 예. 아, 오히려 그렇게 해요? 예. 기관이 깔끔한.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기관이 많이 갖고 있어서 예. 아, 좋은 주식이다. 이건 예. 옛날 생각이고. 예. 아, 그래야 기관이 사지. 네. 예. 네, 그럼 빈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빈집. 빈집. 깔끔하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관이 많이 산 애들 저기 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ETF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 돈의 반을 나눠서 반은 이런 테마성이나 아니면 이슈 종목 구간에서 그냥 구간 구간 끊어가는 전략으로 메타버스 지금 내 돈으로 사고 그러니까 내 돈의 반은 뭐 메타버스니 뭐 컨텐츠 이런 걸로 막 샀다 팔았다 하고 반은 이렇게 ETF를 사갖고 그냥 이런 회사들도 가져가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숙제라고 하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멈춰 있을 때는 내가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을 할까라는 고민을 꼭 해봐야 네.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저는 11월에 시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도 종목의 쏠림도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IT와 자동차로 원래대로 다시 한번 갈 개연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종목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달이 바뀌니까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에 ETF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 전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같이 지금 이번 주 말서부터 11월 12일까지 이거 지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움직일 건데 그런 게 관련된 종목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에코바이, 유니드, 케이스오트레이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잘 모른다. 그냥 이거 따라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수소경제 테마라고 해가지고 증권사에서 막 이렇게 나온 자료들이 있거든요. 요 자료들은 물론 대표 종목이에요. 이게 반짝반짝 훨씬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뭘 보시면 되냐면요. KB 수소경제 테마 ETF가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 ETF에 들어있는 종목을 제가 다 써온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종목들이 얘네들이요. 그 들어있는 종목 중에서 증권사에서 선택한 종목들이 또 중복되어 있을 거라고요. 이런 종목들을 한 번쯤은 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반도체가 어제 약간 반등을 했죠. 그럼 반도체 중에 뭐가 좋은 거야? DDR5야? 아니면 소재가 좋은 거야? 실적이 뭐가 늘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원래 우리 그렇게 거래를 하지만 이건 코덱스 반도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인덕첨단 소재, 뭐 SFA 반도체, 코미코, 하나마이크론, 해성DS, 미코, 테스 뭐 이렇게 좀 있죠. PSK, 테크닉 있잖아요. 어제 오는 종목들 잘 보시면요. 여기 있는 종목들이 제일 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ETF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 종목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반도체가 가는구나, 수소가 가는구나, 탄소가 가는구나, 메타버스가 가는구나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 논의했으니까, 그건 빼더라도 제가 좀 전에 연기금이나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주가는 빠져있지만 실적이나 재무조가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이 ETF와 연관되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 아까 정프로님 말씀에 제가 대답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종목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는 그냥 ETF 사고 이런데 이제 우리 박 부장님은 ETF를 안 살 거면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을 봐라 이런 얘기네, 그죠? 저를 왜 ETF로 몰고 가시죠? 저 자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야 근데 신기한 게 KB 수소경제 테마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 ETF 한 40, 50종목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없어? 와 신기하다. 제가 굉장히 종목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사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한계가 없죠? 아 신기하네. 그 테마를 사긴 샀는데 거기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반도체 장비도 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오늘 주말이고 머리 바뀌고 그리고 네 다음 달에 지금 이번 달에 가장 좋았던 섹터가 그 바로 꺾이진 않겠지만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도체와 IT와 자동차가 한번쯤 움직일 그런 시기도 왔다고 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래서 그쪽이 그동안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내가 어떤 걸 한번 골라볼까 이런 시간 한번 주말에 가져보십사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자료 저 꼭 주고 가시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